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 로간 마을에서 제가 조금 마을 여기 주민들과 좀 더 대화해봤는데요. 알고 보니까 포켓몬 센터 안에 여기 아저씨가 있더라고요. 이 아저씨와 대화를 하면 자전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대신 그 자전거를 공짜로 준다는데요. 그 주인공의 포켓 기어 번호를 등록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전거를 주는 대신 나중에 부탁을 하나 들어주라고 이렇게 주인공에게 말하거든요. 그나저나 여기 포켓몬 회복하고 갈게요. 포켓몬을 회복 안 한 것 같아서. 그리고 잠시만요. 여기 포켓몬 센터 뒤에 아이템이 하나 있어가지고 아이템 하나 주고 갈게요. 여기 하이퍼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계단 올라가면 여기 아저씨가 있는데, 아니 저기 스님이 있는데 아저씨보다는 여기 기술머신을 주고 갈게요. 기술머신 106. 기술머신 106? 99 위로 올라가네요. 기술머신들이. 원래 포켓몬스터 본래 게임에서는 기술머신들이 색을 그 번호 3개 있는 기술머신들은 없거든요. 그나저나 제가 포켓몬 센터를 다시 온 이유는 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의 유령 타입 포켓몬, 고스 타입 포켓몬이 있어야 될 텐데. 이거 실수했다. 고스트 타입 포켓몬이 없어! 제기랄. 고스트 타입, 아예 그, 솔직히 저희 델타 리자몽이 고스트 타입이긴 한데, 왜 제가 고스트 타입 포켓몬을 찾는 이유는, 찾았던 이유는, 여기 집에 들어가면, 그, 여기 불가노스인가? 그 활화르바, 그, 불타입 나방 포켓몬 있잖아요. 그거에 지나전, 아, 활화르바 같다. 활화르바랑 그 유령 타입 포켓몬이랑 교환한다는 그 NPC가 있어요. 그래서 불가모스 가지고 싶어서 이렇게 컴퓨터에 들어와서 찾아봤는데, 보스 유령 타입 포켓몬을 없어가지고 그냥 포기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여기 스님과 대화해볼게요. 이 모래바람에서 앞에 보는 건 너무 어려워. 특히 밤에 말이야. 조심해. 너도 다칠 수가 있으니까. 그렇다면 여기 숲으로 들어와 볼게요. 일단 저기 도박장에는 가보진 않았는데 여기 트레이너 하나 한번 쏴보자. 북쪽에는 힐리오스 도시가 있어. 이 지방에서 가장 큰 도시라고 이렇게 하네요. 말을 하네요. 야구선수가 있네? 야구선수도 트레이너인가? 아, 야구선수가 야구공 말고 몬스터볼을 던지나봐요. 아, 시라소문이 나와버렸다. 시라소문 격투타입이니까 그 보스타입인 델타리자몽에게는 공격이 효과가 없을거예요. 노멀타입하고 격투타입 기술은. 아무것도 못하고 상대 시라소문이 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성운중이 나온다는 그 델타 리자몽 계속 쓰면 될 것 같아요. 승부 붙이기를 써봤어요. 저거 악타입 기술인데 섀도볼로 쓰러뜨렸고 델타 리자몽 레벨 45 올랐네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카포에라가 나왔네요. 격투타입 포켓몬들밖에 알고 있지 않네요. 야구선수 하고. 원래 격투 구슬을 하는 트레이너들이 격투타의 포켓몬을 가지고 있는데, 야구선수는 또 인서전스에서 처음 보는 트레이너니까. 그나저나 여긴 무슨 포켓몬이 나오지? 잠시 야생 포켓몬 좀 확인하러 갈게요. 한 두세 마리 필요 없고 6세대 포켓몬인데 불타의 포켓몬이에요. 고겔라다. 고겔라 잡으면 좋겠는데 한번 잡아볼까요? 아니 근데 후딘으로 진화하려면 또 교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좀 문제가 있어요. 에스퍼 얘도 후딘으로 진화시키면 강하긴 한데 나중에 뭐 더 강한 에스퍼 타입 또 강한 에스퍼 타입 포켓몬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뭐 랑플루스나 몽야암나나 몽야암나는 조금 방어 위주지만 모르고 슈퍼볼 던져버렸다. 그리고 또 다른 에스퍼타의 포켓몬이 뮤츠는 전설 포켓몬이고 뮤도 에스퍼타입이긴 한데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간에, 혹시 오니까 윤겔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잡히네, 쉽게. 나중에, 제가 예전에 알토스를 잡았는데, 솔직히, 가디언으로도 만들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아, 예. 너무 안 잡힌다. 몬스터 볼 하나 남았네요. 아, 얘가 쉽게 안 잡히나 보다. 아, 왜복 써버렸어. 아, 짜증나. 쓰러뜨려 버릴게요. 제가 혼자 플레이할 때 잡도록 하고, 시간 점점 잡다가, 시간만 흘러가니까, 포켓몬 3마리나 만났으니까, 계속해서, 힐리오스 도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아이템 주고 가야지. 하이퍼볼이 자주 나오네요. 아직 두 번째. 아, 저기, 저 아저씨랑, 화가 아저씨랑 전투를 안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저, 혹시 저 뒤에 아이템이 숨겨져 있는 건 아니네. 길이 막혀 있네요. 여기 곤충 채집 트레이너는 일단 무시하도록 하고, 이쪽, 왜, 오른쪽으로 가면 또 뭔가 이렇게 융겔라 또 나오네. 융겔라는 경험치상으로 쓰러뜨리도록 할게요. 어차피, 섀도우볼 코스카이 비율에 약하니까. 어딨냐. 저기 호수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네. 잠시 저 위쪽으로 올라가 볼게요. 파츠리스다. 파츠리스, 솔직히 포획할 필요 없으니까 도망가고요. 여기 연못이네. 호수보다는 웅덩이가, 물웅덩이가 작아가지고요. 위에는 뭐가 있을까요? 얘, 왜 이쪽을 보고 있는 거지? 트레이너인가? 아, 트레이너였네. 괜히 말 걸었네요. 어떤 NPC들은 아이템을 주거든요. 이런 도로에서도. 얘 노멀 타입이라서 보스 타입 기술이 안 통한 건가? 두개 숨겨줄게요. 안 돼! 악타입 다이. 델타 리저몽이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몰두류가 레벨이 필요하니까, 몰두류를 꺼낼게요. 바로 지진을 쓰겠습니다. 왜 가속화가 안 되지? 전투 중에 가속화, 원래 가속화야, 이군요. 지금, 가속화가 이렇게 계속 가속화 쓰다 보니까, 가속화가 느리게 느껴져요.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얘도 땅타입 포켓몬인데, 6세대 포켓몬이죠. 이름은 까먹었습니다. 까먹은 게 아니에요. 이름을 몰라요. 까먹은 거는 원래 알았는데 생각이 안 난 게 까먹은 거고, 모르는 거는 아예 처음부터 알지 못하는 그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거 설명을 들었고, 여기 기술 머신인데 온 보람이 있네요. 아, 근데 쓸모없는 기술이다. 한국어로 뭔지 모르겠지만 뽐내기였던가? 뽐내기 아닌데. 하여튼간에 기술 머신 하나 얻었고요. 뭐야? 왜 안타, 라플라스? 아, 제가 모르고 밑에 버튼 계속 누르고 있어가지고 라플라스 타는 게 취소가 돼버렸네요. 라플라스 타겠습니까? 해서 밑에 버튼을 누른 상태니까 예 말고 아니오를 자동으로 선택하게 되었는데, 얘도 피해가자. 피해가려는데 자신 혼자 다른 쪽으로 왔네요. 이건 뭐냐? 아, 회복약이네요. 회복약이 아니라 그 PP 회복하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여기 울타리가 많이 있는데 미로인가 봐요. 이쪽으로 하는 게 아니고, 아, 미로 맞네. 저기 숲으로 들어가야 힐리오스 도시로 빠져나가겠죠? 이렇게 해서 힐리오스 도시가 아니라 7번 도로네. 트레이너 피하고요. 여기 7번 도로니까 또 새로운 포켓몬들이 나오겠죠? 실엉이 나왔네. 얘는 별로 싸울 필요 없고. 아, 여기서도 한 포켓몬은 3마리 정도 만나보고 갈게요. 얘는 호박의 유령타입. 오! 유령타입 포켓몬! 돌아가서 불가노스 활파르바랑 교환해야겠어. 일단 정광석... 유령타입이라서 안통하지. 노말타입이 급해가지고 정광석화를 써버렸는데, 이거 씨앗 뿌리기를 해버렸네요. 그렇다면 스피드스타. 얘도 노말타입이라서 안되고 화염구르기, 화염자동차 쓸게요. 아! 효과가 굉장하대. 큰일났다.
자, 혼자 잡을게요. 그렇다면, 혼자 플레이할 때, 한 번만 더 만나고 할게요. 야생 포켓몬. 왜안 나오냐? 아, 야생 포켓몬 만나려다 트레이너를 만나버렸네요. 그렇다면 트레이너와 싸워야겠죠? 얘는 겟텐 호숭인데 9년을 쓸게요. 9년 두방에 겟텐 호숭이 쓰러졌습니다. 다음에는 뭐야? 또 겟텐 호숭이고 또 가지고 있네. 똑같은 방식으로 쓰러뜨리도록 할게요. 네, 이번 겟텐 호숭은 9년 때문에 화염이래. 화상을 입었습니다. 자, 겟텐 호숭까지 쓰러뜨려. 지금 제 포켓몬 파티 중에서 제일 강한 포켓몬이 갑자기 원래 델타 리자몽이었 아니 몰두리였는데 데미안을 쓰러트린 덕분에 블레이범이 여기 또 있네. 뮤로 시드 플레이어? 뮤못 쓰나 지금? 아니 포켓몬 파티도 없고. 아, 저기 가고 싶은데. 저기 무슨 아이템이 보이거든요, 지금? 레어 캔디네. 아니, 레어 캔디는 영어 이름이고, 이상한 사탕이네요. 여긴 갈 길이 없으니까, 혹시 갈 길이 있나 해가지고, 한번 강 쪽으로 가봤어요. 여기 파라솔. 아, 그냥 싸우자. 저도 심심해서, 싸워 볼게요. 야, 이 베스나인은 타입 포켓몬인데, 스피드스타 써보자. 아, 솔직히 지금 저의 괜히 싸운 것 같기도 하고, 저의 블레이범하고 뭐냐 몰두류가 물타입이 아니고 땅타입 불타입이라서 물타입에 약해요. 얘한테 잘못하면 지겠는데. 물타입으로 바꿔줬다! 오! 물타입으로 바꿔줬어요. 물기연기 뭐 같은 거 어떤 거뭐쓴거 같은데. 다행이네요. 다행이 아니라. 아니야! 지진! 얘가 전기 타입이라서 잠시. 말을 잊지 못했는데. 다행히 지진이 있어서. 말을 쓰러뜨렸네요. 잘한 것 같아요. 근데 물타입으로 바꾼 건 전기타입 포켓몬을 내보낼 줄 알고. 앱솔이 나왔네요. 앱솔 방어했고요. 얘는 악타입인데 격투타입 기술이 없으니 그냥 지진 쓰겠습니다. 계속 물타입 포켓몬이 나올 줄 알았는데 데스나이만 물타입 포켓몬이었네요. 그렇다면 지금 다음 포켓몬이 아무래도 엘리게이가 나오는 것 같으니까 몰두류의 순서를 바꾸겠습니다. 그 엘리게이 앞으로. 또 만약에 실수로 전투하게 되면 몰두류가 나오도록 하게끔요. 여기 골든 브리지네. 금색 다리가 있는데, 오! 드디어 힐리오스 도시에 도착을 했어요. 여기 데미안이 있네요. 블루! 드디어 네가 여기 이곳에 왔구나. 나 조금 안 좋은 소식이 있어. 나는 그 제이드 타워라고 하는데, 제이드가 뭐라 하지? 중국에서 나오는 조금 초록색 빛깔의 보석 같은 거예요. 한국어로 먼저 모르겠네. 한번 찾아볼게요, 나중에. 이 녹화 끝나고. 이 탑에 가서 일단 어거를 경고했지만, 악당들이 이미 도착을 먼저 했습니다. 어서 빨리 다른 출입구를 찾아야 된다네요. 데미안이 생각하는 바로는 어떻게 하수구 같은 곳을 사용해서 들어갈 수 있을까? 아, 혼자 사라져버렸네. 하여튼간에 이렇게 해가지고 무사히 힐리오스 도시까지 토렌지망의 제일 큰 도시까지 도착을 했고요. 그렇다면 힐리오스 도시에 도착을 했으니 다음 화에는 아무래도 데미안과 함께 어거를 어떻게 구출하러 가야 할것 같아요. 그렇다면 저는 다음 화에서는 제가 알아서 아까 고스타에 못 잡았던 포켓몬 잡아가지고 어디였나 로간 마을 돌아가지고 불가모스래 활와르바를 교환해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